여기 제가 들고 있는 것은 한수원의 내부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한수원이 용역을 언제 어떻게 발주하겠다는 계획이 쓰여져 있는데요. 고스란히 입찰할 업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최고의 보안이 요구되는 한수원에서 문서 유출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도 이들 업체는 예외였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 핵발전소 중대사고 관련 연구 용역의 발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작성한 내부 문건. 정지저출력 PSA, 즉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개발과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 개발 등 핵발전소 내 중대사고에 대비한 용역 발주 계획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용역 예상 금액은 물론이고 추진 방안과 추진 일정이 나옵니다. 각 핵발전소별 조치 계획까지 시기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수원 내부 문건은 작성된 지 열흘 만에 입찰 예상 사기업 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당시 연구과제를 담당했던 한수원 황모 연구원은 미래와 도전, 액트, 그리고 에네시스라는 핵발전소 안전평가 용역업체 세 곳에 내부 문건을 이메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모 연구원이 업체에 전달한 내부 문건은 모두 6건. 정지저출력 PSA와 중대사고 관리 지침의 개발 수립 관련 회의로 추진 일정, 기술 확보 검토 의견, 개발 기본 계획안 등입니다. 원전업체에 전달한 내부 문건에는 안전규제기관들의 내부 회의록도 있습니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연구원, 한전기술, 한수원 연구원들이 참여한 회의록인데 정지저출력 PSA 개발 관련 수행 범위와 일정 등 구체적인 논의가 담겨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회의록을 어떤 적인지 모르겠지만 뭐 필요성에서 그래서 잠시 보여줬는지 모르지만 뭐 그건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한수원 직원은 입찰 공고 6개월 전 관련 용역의 입찰 시방서까지 관련 업체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시방서 관련된 거는 각 관련된 데다 다 보내가지고 이거 너네들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하느냐. 그거를 받습니다. 견적을 받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다른 업체들은 참여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데는 보내줄 필요가 없죠. 한수원 내부 문건의 제공은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만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 말까지 7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자료를 미리 전달받은 입찰 참여 예정 업체 입장에서는 입찰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사실상 특혜를 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전에 시방서를 제공받으면 업체가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죠. 그러면 기술 심사가 들어갔을 때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많은 상황이니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업체는 기술력 있는 기업이 자신들 뿐이기에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라며 특혜를 부인합니다. PSA 할 수 있는 전체 기관이 다 참여한 겁니다. 이 기관이 작고 작기 때문에. 아, 그래요? 거기에 미래도전도 참여했고 우리도 참여했고 NSC도 참여했고 기관도 참여했고 다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소속 업체들한테 이렇게 미리 내용들을 공유하는 거는 엄청난 특혜 아닌가요? 특혜가 아니고 네. 그때도 수요일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네 개 업체 외에는 예. 네? 할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수원의 내부 문건이 입찰 예정 기업에 아무런 통지 없이 수차례 제공됐다는 것입니다. 국가 1급 보안시설인 한수원의 내부 자료는 외부 유출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사기업의 내부 문건을 제공한 경위가 무엇인지, 문건의 유출이 한수원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한수원 담당자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 한수원 담당자는 내부 문건을 업체에 제공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예. 제가 그 관여를 한 적이 없고요. 그건 좀 잘못 알고 계신데 예.
취재진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자 이번엔 답변을 피합니다. H의 그 후보님 예? 이메일 아닙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예. 그거는 저희 정식 노트를 통해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후보님이 직접 발송한 메일인데 왜 자꾸 직접 뭐 말씀을 못하겠다고 죄송합니다. 취재진은 한수원 중앙연구원을 찾아 확인을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시방서를 포함해서 계획서가 유출된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거는 규정 위반이 아닌지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전화드린 거죠. 취재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제가 할 얘기 뭐야? 그 내용이 잘 알지도 못하고. 예. 보통 이제 뭘 하실 때 보면은 뭐. 아니 그러면 만나 뵙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는데 그것도 지금 거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려왔잖아요. 중앙연구원에. 제가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신 거지. 지난 8년 동안 한수원과 용역 납품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은 4,300여 개. 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극히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취재했을 뿐입니다. 한수원과 원전 업계의 유착 실태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